네, 어서 오십시오. 자, 우리 조순 대표님, 심동부 대표님,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추옥순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2022년, 오늘 1월 13일. 벌써 1월 달도 이제 절반으로 다가서 있습니다. 오늘 윤카세 TV에 아마 완전히 뒤집어질 거예요. 예, 예, 예. 그, 우리 대한민국 엄마 부대, 우리 주옥순 대표님. 그 다음에 우리 심동보, 전 해군 제독님. 참, 대한민국 대표하는, 스피커. 두 분의. 네, 네. 아니, 우리 심 제독님하고는. 예. 할 얘기가 좀 있어요. 어허. 저도 그 박근혜 대통령. 누드 사진 사건 때문에. 아. 진짜. 아, 그 얘기. 잠깐만. 우리가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위해서. 자, 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물롱창수님. 아, 최근에. 주 대표님, 이곳저곳 다니지 마시고, 일편단심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투쟁 변치 마세요. 네, 안 변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정최찬혜님, 올해도 곽권님, 승초인님. 자, 올해도 곽권님, 윤카셀 방송 가족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 챙기셔서 반갑습니다. 이분은 충청도 분이십니다. 예, 예. 지금 현재 경기도 고향에 살고 계시고. 자, 승초인님 방송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누름 센스. 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금 빠른 속도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아무나양님, 만나 호두과자님, 박정훈님, 대구의 박정훈님. 자,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한미님, 네, 한미님. 반갑고요. 조현준님, 자, 민진이님, 자, 전명숙님, 신두범님, 촌정님, 대성산 사나이님, 시드니의 동호신님, 신동호님, 네,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다이언 권님, 아, 붉은 노을, 아, 위티스님, 홍한성님, 자, 랑사님,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홍영일님, 아이고, 껑찌껑찌 뛰는데. 자, 이거, 이어드리는 것도 이거 뭐 간단치가 않아요. 박성봉님, 예, 최찬혜님, 위티스님, 자, 홍영일님, 김혁환님, 이희영님, 수월씨님, 태경윤님, 자, 김영준님, 아유, 영상 소리 오케이. 예, 고맙습니다. 김영준님, 고맙습니다. 정기순님, 김혁환님, 갓브레스유님, 예, 주대표님, 쓰다가 말았네. 예, 예. 만나 호두가자, 굴벗님, 카라님, 아, 갓브레스유님, 주대표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이 갓브레스유님이 누군지를 모르시죠? 네. 닉네임이 멋지죠, 갓브레스유. 네. 아, 신이 당신에게 은총을 축복을 드리겠다. 전정희님, 이현숙님, 수월씨님, 예, 호숙길님, 수산나님, 예, 타도제인, 예, 감사합니다. 타도제인, 좋다. 자, JS6님, 예, 예. 자, 오늘, 세 분 모셨습니다. 우리 아스팔트의 장미, 예, 대한민국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님. 정신을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네. 아, 제가 2주에 한 분씩, 이곳, 네. 우리 윤창중, TV에 나오고 있는데, 아마 저를, 예. 반기는 분도 많지만, 아하. 또, 안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예.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력한 발언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 뭐, 한 자락을 미리 까르시는구만. 오늘 한 판 하겠다 이거지. 한 판 하죠. 아, 저 한 판 해야 돼, 오늘. 자, 우리 심동보 조동님. 아, 제가 뭐, 주옥순 대표님 너무 잘 알고요. 예, 예. 제가 뭐, 혹시 이번에 대통령 되면은, 아. 네. 주옥순 대표한테 새로 훈장을 하나 만들어가 증명하려고 그랬어요. 아. 국가 정말. 애국 훈장 이런 말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정리하려고 그랬어요. 아, 농담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고 애국자입니다. 네. 아니 두 분이 이 아시게 된 계기가 그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누드 사진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누드 사진을 네. 표창원이가 국회에다가 국회 의사 전시회를 했어요. 의원회관. 예, 네, 의원회관에. 그렇지. 그래가지고
저는 그 의원회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까지는 못 가보고 언론을 딱 보니까 표창원이가 네. 이거를 전시했다는 걸 알고 아, 이놈을 잡아야 되겠다. 이 표창원이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전부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엄밀하게 하고 있는 이 그룹 안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가지고 표창원이가 예, 표창원이가 이런 짓을 했는데 제가 국회 그 본관 있잖아요. 네. 국회의장을 만나려고 본관에 가가지고 엄마들이 한 100여 명이 와서 국회의장 그 들어가는 입구에 다 들어놓았어. 다 들어놓아서 국회의장 나와라. 그때가 누구냐면 정세균이었어. 아, 그렇지. 정세균 나와라. 그 정세균 국회의장이 또 나고는 정세균 처남이 아하. 저하고 고향의 동창입니다. 포항. 포항에. 초등학교. 어. 처남이 동창이야? 처남이. 그럼 저같이 포항이란 얘기 포항이죠. 그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아, 복잡한가? 아, 그렇지. 처남이? 어. 포항이에요. 아, 처갓집이? 예, 처갓집이 포항이에요. 그래서 그 처남하고 저하고 제가 그 처남이 숙대에 행정학 교수예요. 아, 지금? 이제. 아, 그만뒀고. 그만 퇴직했죠. 퇴직했고.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걔하고 많이 싸워요. 야, 너네들이 말이야. 이 국가를 문재인 일당들이 하는데 제대로 한 게 뭐 있냐. 너네들이 하는 건 전부 나라 망치는데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춰놓고 나라를 망쳐먹었는데 전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할 가치도 없는 놈들이다. 내가 아예 그래버렸어. 그랬더니 얘가 펑 뜨지. 그래가지고 그냥 국회 거기 가서 들어누워서 그냥 난리를 아, 쳤어. 그 누도가 그 떼라고 네. 아, 바로 떼라고. 그냥 국회의장실로 그냥 예. 아, 그냥 그 저거 당장 치우라고. 아, 국회의장이 지시해서 치우라. 치우라. 그리고 표창원이 당장 이 새끼 제명시켜야 된다. 아. 그것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아, 쟤보다 한숨 위네. 어, 그렇죠. 아. 저는 먼저. 그런 방법을 모르고 그냥 내 눈에 보이니까 뗐던지 뿌렸는데. 그렇지. 원래는 위에다가 사무처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회 사무처에서 그 떼로도를 지시하면 끝이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무처를 전략적으로 접근하시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가간 난리를 치니까 국회 청원 경찰이 다 몰렸어. 제발 그만하고 철수하고 국회의장을 만나려면 내일 이 사람들 다 치우고 대표님하고 몇 분만 와서 하면 어떻게 하냐. 달래고 구슬러고 뭐. 나중에는 안 되니까 엄마들 막 끌어내. 그래서 제가 아, 이래가 안 되겠다. 철수 오늘은 철수하는데 그 이튿날 우리 심동보 제동님이 그걸 집에 던졌다 손을 들었어. 아하. 이야 이거 그 이튿날이야 바로. 그래서 또 경찰서로 쫓아갔지. 아니 던질 생각은 왜 안 했어요 그때? 거기는 우리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여기서 집회를 하니까. 의원회가, 예. 의원회 가는 거 국회 본관으로 간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본관에서 이 난리를 치니까 우리는 못 들어가게 막는 거야. 그래서 못 갔지. 아. 근데 심재동님이 그걸 던졌다 그래. 그렇지. 그래서 그냥 그 밤에 경찰서에 가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당장 그분 석방시켜라.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럼요. 지난번 저... 방송 때에 우리 심동부 제동님이 네. 그때 이제 조사받고 있는데 밖에서 주옥순 대표 등 엄마 그 엄마 부대 일당이 와서 일당이 가가지고 그냥 석방하라 석방하라 그랬다는 거지. 네. 그렇죠. 그럼 매내를 하겠느냐. 그게 조선 대표라는 얘기 안 하고 밖에 여성분들이 한 30명이 태극기를 들고 몰려와서 심재덕을 석방하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데 어허. 아시는 분이냐. 그걸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른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럼 매내를 하시겠습니까? 면회를 시켜줬으면 좋았지.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이라서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랬다. 아니 그래서 두 분이 어떻게 만난 거야? 아 그래서 그 얘기만 벌써 알면 한 두 시간 하겠어 내가 보니까. 워낙 좋으니까. 아니 그래서 여기 이제 열받지 마시고 경찰서에 그러고 있으니까 이것 면회를 못 한다. 이분 이제 제동님이 널 잘 모르니까 그럴 때는. 무조건 면회한다. 그래야지. 순진하거든 또. 이제 다음에 붙잡혀 가면. 그렇지. 무조건 이렇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어디를 갔냐. 죽전에 표창원 집으로 갔어. 아, 그 다음날. 거기 가가지고 그냥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아작을 냈지. 그렇지. 그 동네에서는 이제 표창원이가 낯짝을 들고 못 다닐 도로 만들어버렸어. 용인에. 용인에서. 아, 그래가지고 내가 저 포창원이 저 새끼를 어떻게 때려잡나. 표창원이지 포창원이가 아니지. 표창원. 표창원. 그래서 나중에 우리도 표창원이 같은 그런 글을 만들어서. 그렇지. 이 가족이다. 표창원 가족이다. 이래가지고 나체 사진을. 그렇지. 해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걸었어. 국회 앞으로. 그리고 그렇지, 그림을 그렇지. 철거가 됐는데. 아하. 그 그림이 많이 손상이 있어. 5차 손괴까지 일어났거든요. 맞아. 근데 그 그림을 다시 해가지고 다음날 충정로에 벙크 21이라는 그 그렇지. 거기에 전시했어요. 술집이야. 김호준이. 그 그렇죠. 김호준 일당들이 낙곰수. 하던 낙곰수. 아, 낙곰수 일당들. 거기 또 갔어. 거기 또 쳐들어가신 거야. 우리 거기 또 쳐들어갔어.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에게 위해를 강하는 그 어떤 놈에게도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표창원이가 거기서 무너진 거야. 거기서 망한 거야. 맞습니다. 그걸 계기로 표창원이가 그 동네 용인에서 저건 정말 가만히 두면 안 된다. 결국은 불출마 선언까지 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 죄값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결정적으로 표창원이가 아 저놈은 정말 나쁜 인간이구나, 악질이구나라는 걸 보여준 게 뭐냐면 내가 이제 3년간의 집권을 마치고 나왔는데 TV조선 강적들에서 이른바 윤창중 사건에 대해서 이제 다룬 거야. 근데 그때의 이제 프로파일러 표창원, 김갑수, 그 다음에 이제 박종진이, 그 다음에 이제 이봉규,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표창원이가 내가 미국 워싱턴 경찰에 제출한 신고서, 이 리포트를 그걸 내가 봤다는 거야. 지금 어디서 봤고? 아니 봤다는 거야 거기서. 거짓말. 그러면서 크으, 뭐 이러면서 뭐 새빨간 거짓말이거든. 뭐냐면 그 인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그 여자가 네. 워싱턴 경찰에 신고한 사실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고서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신고 자체가 안 돼가지고 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된 거야, 성립이. 근데 이른바 경찰대학교 교수를 했다는 표창원이가 경찰 폴리스 리포트를 내가 봤다는 거야. 근데 그게 굉장히 영향을 준 거예요. 아주 나쁜 영향을 줬다니까. 맞아요. 예. 전문가가 봤을 때 봤다고 하니까. 그렇지. 야, 나쁜 그랬다는 거야. 야, 내가 이제 창원이는 나쁜 새끼예요. 나쁜 새끼예요. 완전 나쁜 새끼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왔는데 내 사건에 대해서 참 식자 지식인층에서 이게 과연 어떤 것인가 자기들이 무지무지하게 알아본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저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 교포들. 심지어 워싱턴에 살고 있는 교민들도 다 알아본 거야. 가가지고 진짜 경찰에서 신고를 했느냐? 경찰이 수사를 했느냐? 경찰이 수사 자체를 안 한 거야. 왜냐면 이게 아무것도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신고도 안 했으니까. 신고도 안 했고 단지 뭐냐면 미시 USA라고 완전히 좌익 그 커뮤니티에 청와대 대변인이 인턴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라고 한 줄 올린 거야. 이걸 갖고 그냥 난도질 했는데, 어쨌든 3년 후에 내가 나왔는데, 그, 이제, 표창원이가 딱, 그, 나보고 거기 출연을 하라는 거야. 그쪽에서. 내가 무슨 나조라고 방송 만들겠어? 나 데려다가 작살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안 나가겠다 했더니, 이봉규는, 아,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하고, 거기서 그냥 김갑수, 표창원, 나를 뭐, 아이고. 그냥 뭐. 도살장이 끌려갔네, 도살장이. 박종진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뭐, 나 입도 왔는데 작살을 내버렸다. 나중에 내버렸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표창원이가 지가 경찰 리포트를 봤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야, 대한민국이. 그리고 내놔라, 이제. 저 죽였냐고. 아, 리포트를 보자, 그러면.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그 강적들에서 표창원이가 그 자기가 워싱턴 경찰에 경찰에 그 리포트를 봤다 하는 그 대목 있잖아. 그걸 잘라내버렸더라고. 아, 그랬구나.
나쁜 놈이네. 근데 저는 야 그런데 이제 자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모처럼 열받네. 그래가지고 아, 열받지 말고 내가 말할게. 그래 주 대표가 이제 그 어디야 용, 용인에서 용인에서 아작을 냈지. 용인에서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네, 아작을 냈지. 그 표창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바로 아래층에 있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예. 어르신이 네네. 저보다 나이 연세 좀 많을 것 같은데 많아요. 예. 이건 윤창준이가 나서가지고 표창원을 작살내야 한다는 거야. 자기가 이 표창원의 아랫집에 사는데 이건 이럴 수가 없다 이거. 어떻게 이런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 이거야. 그 내용을 훤히 알고 계시더라고. 근데 저는 아마 언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가셔가지고 그 할 때 윤창준 대표에 대해서 그 기사가 딱 나올 때 저는 딱 예감이 아, 저 새끼들이 윤창준을 죽이려고 하는. 저도 그랬어요.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자. 그때 저는 조옥순 대표를 처음으로 전혀, 전혀 몰랐어요. 일면식도 없었지. 일면식도 없는데 아마 이 시민운동을 오래 해보면요. 이 좌파들의 생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지, 그렇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 정치 청와대 저 국회에 있는 놈들보다 연놈들보다 제가 더 잘 알아. 왜? 감히 어, 저 새끼들이 분명히 저렇게 갈 거다. 틀림없이 그렇게 가요. 근데 윤창중 대표가 죽이기 시작하더라. 그때 내가 아, 큰일 났다. 박근혜 대통령 옆에서 큰일 났다. 나는 막 그냥 가슴이 졸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갔다 왔다 해외 다니는데 아,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원숙인지 임은숙인지 하나 있잖아요. 임혜숙인지. 방송통신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박근혜. 박근혜도 아니야. 박근혜 비행기 추락. 아 얘네들이 박근혜 죽이겠구나. 딱 이 생각이 들어서 방송통신위원회 50명이 몰려가가지고 아, 그것도 뭐. 아주 그냥 작살을 냈어. 그래서 그 임순에 그냥 모가지 잘랐어. 엄마들이 가서 그냥 그, 막, 그 행관에, 앞에. 앞에서, 막. 로비에, 1층에. 로비에. 못 말리지. 못 말리지. 하여튼 저 들어간 친구야. 그러니까 이런 분이. 저는 누워서 앉아니 그냥. 이런 분이 지금 국회에 들어갔으면. 저 이재명이 저 정말 완전. 이재명이 뿐 아니야. 심상정이 그런 년들. 아. 다 그냥. 이거 다 그냥. 아, 그 둘이 같이 들어가면 좋은데. 그렇지. 아. 아. 그래서요. 박근혜 대통령을 얘네들은 이미 작전 짰어요. 근데 가장 입이 세잖아. 그렇지. 윤창중 대표가 입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직적으로 윤창중을 죽이려고 꾸민 업무예요. 이게 100%. 그게 거기서 맞들여가지고 탄핵까지 간 거야. 그렇지. 탄핵까지 간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첫 번째 가지를 날리는. 완전 예고편이지. 아니 그걸. 찔러보니까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더 진짜. 근데 이미 지금 그때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은 친중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그렇지. 친중주의자들이 많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저 성주에 사드 배치하는데 중국이 야 이거 그렇지.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박근혜를 죽인 건데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부안해동했는 놈이 누군지 아세요? 황교안이야. 황교안. 아 좋다. 자 그래서 야.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게 뭐냐면 누가 박근혜 탄핵을 기획했는가. 그렇죠. 누가 박근혜 석방 반대했는가. 이게 이걸 밝혀내야 돼. 기본적으로 밝혀야죠. 어? 밝혀야 돼.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지병이기에 이토록 장기 입원을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연쇄 자살 사건. 어? 이게 심각해요. 어. 그다음에 지금 대한민국 보수 자유 우파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갖고 어떻게 방황하고 있는지 아주 심각한 문제를 한번 우리가 해보죠. 자, 황교안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아니 황교안 얘기하면 내가 또 열을 받는 게 뭐냐. 저는 이 그 통진당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딱 정권을 잡고 난 뒤에 황교안이가 법무부 장관 했습니다. 딱 불러가지고 통진당을 해산시킬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할 황교안이가 통진당 해산 이것을 헌법재판소에다가 신청을 했잖아요. 그렇지. 법무장관으로서. 그때부터 나는 광장에서 통진당 해산 서명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이 나라가 우리는 지금 우리가 평화롭게 살지만 우리의 적이 바로 북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대통령이 역시
이 문제를 잘 다루는구나.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하고 통진당 해산시키고 길거리에서나 헌법재판소 앞에 상복 입고 상복 태우면서 헌법재판관들을 협박했어 내가. 그래가지고 그게 해산된 거예요. 진짜 엄마들이 1년 내내 서명받아서 재판소 한 분 한 분한테 주면서 당신 손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거든 통진당 해산시켜라 하. 이렇게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1등 공신이요 그거를. 자 그렇게 했는데 황교안은 거기서 건너서 못했지 국무총리까지 해서 국무총리까지 하고 나는데 대통령이 탄핵되는 마당에 그렇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이 8명이야. 8명이 통과한 이 법을 우리가 지키라고? 그렇지. 말이 안 되지. 그러면 황교안이는 그 자리에서 이건 안 된다. 그렇지. 이거는 법관이 한 명 더 있어야 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 탄핵은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나와야지. 당연히 나와야지. 안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촛불 시위의 시민들의 그 하는 행위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랬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나는 그때부터 아 이 황교안이는 안 되겠구나.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분명히 여기 뭔가가 있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획 석방 반대 지놈들이 오금이 저리니까 지금 대통령이 나오면 저것들은 다 어떻게 되겠어. 다 죽는 거야. 내 대통령이 이제 분명히 만날 거예요. 나 대통령 청와대에서 내려오는 날도 만났기 때문에 나오시면 분명히 만나 한 분은 만나겠죠. 내가 이 바닥에 있었던 얘기를 싹 다 하려고. 그런 게 그게 이게 이제 황교안 이게요. 최근에 왜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그렇지. 그 얘기 좀 해. 중앙일보인가 뭐 인터뷰를 해가지고 인터뷰. 이거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반대했다고 그랬죠. 반대한 거는 우리가 반대한 게 아니다. 예예. 그 당시 새누리당 지도부가 우리한테 의견을 입장을 그래 전달해 왔다. 맞아요. 석방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당 지도부가. 예. 그때 당 지도부라는 게 당대표가 황교안. 그러니까. 네. 원내대표가 나경원이야. 네. 어? 그렇게 이제 인터뷰 기사가 나오는 바람에. 그렇지. 황교안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막 방방 떴잖아요. 그걸 고소까지 했잖아. 고소했지. 그걸 아니다. 황교안이. 그러니까 또 노영민 비서실장이 그제 또 나왔지. 다른데 KBS 라디오에 나가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그렇지. 딱 때려버린 거야.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때 그 새누리당 당 지도부가 청와대 제시한 의견이 정리가 잘 되어 있다. 그렇지. 해버린 거야. 육하원칙에 대해서 정리가 돼서 당시에 청와대 안에서 회람을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황교안하고요. 이거 굉장히 입장이 지금 곤란해진 거야. 근데 이거를 고소까지 해놨고 이건 이제 어차피 법정 투쟁에 가는데. 이게 낱낱이 이번 차제에 이거 완전히 밝혀야 돼. 그래. 지금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무너진 거는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 결정적으로 작용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 이래가지고 나라가 완전 그들 놔버렸어. 윤창중. 이거를 그럼 나라를. 미국의 사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윤창중부터. 이 사건부터. 그 맛을 이 사람이 힘이 들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부터 죽여야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대통령 제일 대가리를 그냥 친 거란 그렇죠. 말이야. 그런데 그 결과가 생각보다 너무 심각하게 지금 이 나라 절단 나버렸다고. 그렇죠. 이거 다시 그 국가를 재건을 시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재건 시킬 거냐? 결국은 이거 탄핵 문제를 착하게 누가 기획해 가지고 이렇게 공작을 했는지. 그렇지. 이걸 밝혀내야 돼. 이게 이제 그것부터 시작을 해. 대통령을 한마디로 끌어내리는 작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어떤 개인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야. 네, 그렇죠. 소위 말한 이미 계획을 짰어. 이걸 주동한 기획. 이 하나의 그 탄핵 기획 세력이 존재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탄핵 기획 세력이 이제 예컨대 탄핵을 제일 먼저 떠드린 게 이제 안철수고. 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국민의당의 원내대표가 이제 박지원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박지원, 김무성. 우상호, 그 다음에 노회찬. 노회찬.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3당 원내대표야. 그래가지고 박지원이가 김무성을 불러서
야, 20명 정도만 데려와라 했더니 40명 데려왔다는 거 아니야? 예. 이건 다 알려진 내용인데. 그렇죠. 예, 얘기죠. 이게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박지원이 혼자 머리 굴려가지고 야 탄핵 해야겠다. 야 뭐 저 김무성한테 야 20명만 가져와라.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건 하나의 그야말로 이 군사 쿠데타 일으키는 것처럼 시나리오가 있는 거야. 100% 있겠죠. 예. 시나리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당시 야당 세력. 뭐 박지원 세력, 문재인 세력, 안철수 세력 이러한 야당 세력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제 우상호다, 노회찬이다가 따도 또 새누리당에 아는 놈들을 또 끄집어 온 거야. 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냐면 빠진 게 뭐냐면 김무성이가 데리고 온 게 40명인데 나머지 22명이 남았잖아요. 이 22명은 이제 우상호, 노회찬이가 데리고 온 거야. 자, 이런 국회 차원에서의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탄핵 소추 결의안을 만드는데 이게 완전히 날조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디서 뭘 중심으로 나왔냐면은 이른바 서울지검장 이영렬이 예. 이영렬이가 불과 3주 조사를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고서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한 거다. 그러니까. 공모다. 그 새끼도 죽여야 돼 이제 찾아가지고. 이게 있는데 이게 공모했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이 공모라고 뒤집어 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김평호 변호사 주장이 뭐냐면 서울지검장 이영렬이 혼자 이게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야. 맞아요. 막 불가능하지. 어? 기획 안 하고 어떻게 대통령 국가 원수를 네. 한가 검사가 바로 그거란 말이야. 그걸 하겠어. 김표 변호사님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탄핵을 했던 국회 그 한 덩어리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촛불 들고 뭐 했던 그 덩어리 있을 거 아니야. 하나 막 군중 동원하는 거. 그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요 탄핵 세력에 협력했던 박근혜 정권 안에 내부 세력이 있다는 거야. 있죠. 그러니까. 그 내부 쿠데타 세력이 있다. 바로 이거야. 이걸 이걸 밝혀내야 돼. 그게 이번에 있다니까. 그 노영민 비서실장이 전 비서실장이 딱 거기부터 이게 잡혀 놓은 거야. 바로 그거지. 그래 파내야 돼. 그걸 윤창중이가 이제 촉을 딱 받은 거야. 야 이거구나 이거. 어? 야 이거구나. 맞아. 근데 이제 노영민이가 보면은 박 대통령 풀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노영민이가? 노영민이가 처음부터. 왜냐면 작년 1월 2일자 한겨레신문에 그 노영민이가 한겨레신문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현직 그 비서실장이면서. 근데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 아 현직이 아니라 나왔다. 나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이명박은 안 되고 이명박은 풀어줄 수가 없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제 이 소위 말하는 그 사과와 반성을 해야만 풀어주는데 참 미친. 그럼 행식적으로 잠깐 뭐 할 수도 있지. 그건 나중에 나중에 일이고 우선 형 집행정지로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주고 나중에 사과 반성하는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감을 잡고 야 이거 3.1절 나오시는구나. 응? 작년에. 그래서 윤카스 TV에서 내가 무지하게 얘기했잖아. 3.1절 나오신다. 예, 예, 예. 어? 맞아요. 근데 그때 알고 보니까 노영민이가 그냥 어떻게 보면 매주 그냥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통령 문재인한테 박근혜 대통령 건강을 직접 보고했다는 거 아니야. 예? 네? 비서실장이 챙겨가지고. 직접 챙겨가지고. 그만큼 건강이 안 좋으셨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전직 대통령이면은 그 굉장히 그 민감한 사안이잖아. 그렇죠. 당연히 챙겨야지. 그 과정,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때 한겨레 신문에 노영민이가 그 굳이 인터뷰할 이유가 없어요. 그 기자들이 보면 알거든. 그런데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돼. 2019년 7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 어깨 수술 때문에 입원했는데. 예. 웬만하면 풀어주자 한 거야. 맞아. 그런데 지금 뭐냐면 당시에 자유한국당 당 지도부가 예, 그렇죠. 구체적으로 반대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 좀 해야 돼. 그 얘기 좀. 아 그러니까 왜 반대했느냐. 어.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주면은 박근혜
신당이 출연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4.15 총선을 앞두고 그 신당에서 그 당시 새누리당 의석을 네. 특히 비례대표 그렇지. 상당히 가져간다. 아. 그러니까 타격을 입는다. 그렇지. 그게 위기감을 느꼈다 이거야. 아. 그러니까 자기들 살라고 반대한 거예요. 그냥 아마. 묻어버린. 그렇죠. 묻고 가자. 나쁜 놈들이지. 아. 그게 내가 또 다시 이거 저 박근혜 대통령 누다 얘기는 좀 안 하고 싶은데. 아. 해야 돼. 똑같은 얘기야. 맞아. 그렇지. 아니 자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빨가벗게 가지고. 맞아. 자기들 사무 공간 1층 로비에다가 전시를 5일 동안 해놨는데 한 사람도 그거 찾아가서 이 그림 이거 보기 그거 하니까 이거 철거하면 좋겠다. 요한 국회의원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좋겠다가 아주 비겁한 놈들이지. 좋겠다가 아니라 이거는 그게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지 국가고 대통령에 대한 의리고 이런 게 일체 없어요. 없어 이 사람은. 없어. 그래서 그게 지금도 이제,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요. 바로 그거야. 네. 그때 근데 그때 난 이게 굉장히 증거가 있다고 봐요. 노영민은 굉장히 노예하다는 걸 알잖아. 에이, 어? 이 한마디로 이게 늙은 악마 같은 표정. 맞아, 맞아. 어? 안 해. 그 얼굴을 보면은 막 소름 끼치잖아. 아, 그 양반이 그 이제 윤 대표님하고 나이는 비슷하네요? 근데 윤 대표님보다 한 10살은 많아 보여. 아. 야, 야 진짜. 어, 나보다 맞아. 어려. 어. 57년생이거든. 그렇지, 어려. 맞아. 57년생이야? 예. 어린데. 그, 나 얘기하지 말고. 그런데, 근데, 그때, 이 노영민이가, 아, 이거 늙은 악마지. 이른바 늙은 좌익 악마. 악마도 네. 우익 악마가 있고 좌익 악마가 있어요. 좀 교활하게, 어? 교활하게 보여. 아주 교활하지. 네. 그런데, 이건 나는 진실 같아. 그때 노영민이가 뭐라 하냐면, 이게 배가, 박근혜는 배가 이미 물에 빠졌는데, 그걸 왜 건져내냐 하는 그런, 야 자기가 볼 때도 너무 모질더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 모질. 그렇지. 그게 진짜 모진 거야. 이게요. 그리고 주로 그 갱상도에서 그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참 모진 놈이다. 아주 그 인간적으로. 악마 같은 놈이다. 이거. 인간 말종을 맞아, 이야기할 때 모진다. 모진 놈이다. 이렇게. 모질다고 이제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이 정치판이라든가 뭘 하면서도, 상대방을 생각해야 되거든. 상대방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러니까 좌파에서는 주옥순이. 보기만은 이가갈리지. 그렇지만은, 아, 주옥순이는, 주옥순 나름대로 우파에 철저히 참 그야말로 신념 있는 사람이다. 응? 윤창중이, 아우, 저거 정말 때려주고 싶지만, 저 윤창중은 철저하게 우파에 그, 충실하다. 정말 애국자다. 아니 남이 보기에 우파라고 하는 거지. 네. 우파라고 보면 양심에 충실한 거지. 아, 그렇죠. 두 분이 그렇게 양심대로 행동하는 거야. 심동구 제도는 네. 마찬가지고. 네. 그게 뭐냐면 상대방 진영에서 네, 볼 때도 아 그래 그 사람들은 그 완전 꼴통이지만은 참 그야말로 존경할 만하다. 이런 소리를 자기들이 하더라고. 아, 해요. 나 들었어요. 네. 그리고 내가 윤창중이 팬 중에 좌파가 많다니까. 좌파들이 그래요. 근데 당신의 애국심에 대해서는 솔직히 존경한다. 적장이지만 존경한다. 존경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서운할 건데 어떻게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초지일관 박근혜 대통령 어? 이걸 하느냐. 그렇지, 그렇지. 그건 우리도 정말 어렵다. 그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 어, 당연한 거지. 국민이면 당연히 말을 하는 거 아니잖아. 아니잖아. 근데 뭐 99.99%가 다 도망갔으니까 다 변절했으니까. 에이. 그런데 바로 노영민 얘기가 그거거든. 이쪽에서 얘기 저들이 이쪽 자유한국당의 당 지도부가 네. 사면 복권하자 빨리 풀어줘야 된다. 어 건강이 너무 아프다. 이렇게 막 떠들어도 자기들이 어 해줄까 말까인데. 네. 자기들이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어 아니라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때 뭐냐면. 나 기억이 나요. 박지원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주면 바로 그때야. 2019년 7월, 8월이야. 예,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이 한 바퀴만 돌아도 예. 30석, 40석 나온다. 일도 아니지. 그러니까. 어, 그 언급 아니야. 기억나죠? 예. 그때 뭐냐면 노영민 얘기는 뭐냐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줘야 되냐 안 풀어줘야 되냐에 대한 논의가
여권 안에서 있었다는 거야. 표 때문에. 아, 어떻게 하면 이게 될 거냐. 4.15 총선 때문에. 4.15 총선을 앞뒀는데, 네네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건강이 안 좋은 거야. 네. 잘못하면 큰일 나겠으니까,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면 어떻게 될 거냐 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이제, 검토를 한번 해본 거지. 두드려 본 거지. 자유한국당 두드려 봤더니, 아야, 아유, 이러는 거야. 그때 박지원이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나 기억이 명확해. TV 나와서 한 바퀴만 휙 돌면. 그러니까. 30초, 40초. 그냥 나와. 그냥 나온다, 이거야. 그냥. 네. 그 정도 그 영향이 있었죠. 아, 있어요. 아,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 게 난 지금은 더하다고 봐. 그렇죠. 그쵸? 아, 그러니까 사면 석방되자마자 뭐냐, 윤석열이 지지를 빠지는 거 보세요. 그냥 직격이야. 직격인 거지. 예, 직격. 근데, 지금 뭐, 우리가 야당의 후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야당의 후보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저렇게 감옥에 넣은 그 일당들. 그 누구냐면, 김수남! 검찰총장. 그렇지. 그 놈. 그 다음에 이영렬. 그 다음에 박영수. 이 완전 사기꾼. 그 다음에 이 윤석열. 아. 이 인간들이요. 다 책임 있어요. 이것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데 모든 영향력을 행사한 놈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위에 한교안이가 있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근데 난 너무 한교안 밑에 그게 김병우 변호사, 김수남, 이영렬이 다 있었지. 그렇지. 그런데 나는 놀라운 게 뭐냐. 아니 한교안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삼성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웬일이, 아, 이제 대통령이 나오니까, 에헤. 이거 이제 오금이 저리는구나. 그래서 삼성병원까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황교안 대표는 뭐 지금 뭐 부정선거 어쩌고 저쩌고 하고 네. 지금 나오고 있지만, 황교안 대표는 그냥 조용히, 그냥 뭐, 그냥. 전도사님이든지 교회 다니시고 아니면 교회 실컷 다니시고 아니면 그냥 어디 들어가서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영향력밖에 안 돼요. 국가를 통치해야겠다는 자가 그런 마인드 가지고, 아니 4.15 총선 끝나가지고 국회의원 선거 종로에 나갔는데 아니 어떻게 밤 12시도 안 됐는데 그렇지. 자기 졌다고 보따리 사러 갑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리고서 1년이 넘도록 조용하고 있다가 갑자기 부정선거 선거를 들고 나오셨어. 처음에는 뭐라고 뭐 그 처음에 그거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 지지율이 뜨니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윤석열이보다 먼저 정계에 왔기 때문에 윤석열을 도와주겠다 나온 거야. 그렇죠. 그렇게 나왔어. 그렇잖아. 아니 이게 정치란 게 명분과 원칙인데, 지는 좋아. 과거, 뭐,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건 모르겠으나, 뭐, 배반을 하고 뭐 하고, 이게 밝혀지지만. 명색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총리였잖아. 아, 어? 예. 그럼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만든 게 윤석열이잖아. 그럼 형식 논리로 황교안이가 내가 윤석열이를 도와주겠다라고 웃으면서 그 얼굴이랑 소름이 끼치더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어? 그, 아, 처음으로 말이야. 내가 윤석열 총장을 도와줘. 맞아. 어? 지가 무슨 정치. 나라는 게 무임승차지. 무임승차지. 윤석열 지지율이 뜨니까. 네네. 근데 국민의힘 경선 끝나고, 그 소송 냈잖아요. 무효. 무효라고. 그리고 자기는 또 그걸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도 대선 후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만일에 낙마를 한다면은 그렇지. 자기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참나. 아, 근데 보수 저 카톡방 있는데 저보고 한교안 차라리 그 밀어라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전부 다 이 자유 우파의 내부 분열을 네네. 조장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 각처에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 마이크 이상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네네. 지금 이 간첩 공산주의자들이 거의 60%가 과거에 우리가 사상 전쟁에서 이미 졌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까지는 이 사상 교육이 확실했어.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종북 간첩들이 활개를 치고, 전에는 숨어서 했지만 이제는 아예 대놓고 하잖아. 아니 그런데
두 대표님. 네. 두 대표, 주옥순 대표님이 소리가 좀 약간 뭐, 껄껄껄껄한 것 같은데. 잘 나온다는데? 주옥순 대표, 잘 들리네. 어. 주옥순 대표님이 지금 뭐냐면, 뭐, 때려 죽일 X가, 김수남, 이영렬, 박영수, 윤석열, 이게 메모까지 했잖아. 근데, 우리 주 대표님이, 국민혁명당 여성본부장? 여성위원장. 여성위원장. 그 종책을 맡고 있는데. 네네. 전광훈 목사님이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나한테 항의가 무지하게 들어와요. 아, 그거 제가 얘기할게요. 아, 잠깐만, 잠깐만. 내가 무슨 전광훈 목사님하고 친한 줄 알고. 이게 뭐 뭐냐, 이거야. 우리 뭐 댓글도 엄청 오고 전화도 많이 오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이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이게. 아, 그거는. 처음에 이제 막 윤석열 후보가 막 나오고 이럴 때는. 아, 이거 어떡하나. 그래도 이재명하고 둘이 놓고 봤을 때, 이재명이는 완전히 정과 사범에다가, 이건 뭐, 도저히 우리 국가에 정말 망신이 되다 보니까 그분을 지지할 수는 없고, 네? 그때는 윤석열만 나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이 야당이나 여당이나 두 놈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계세요. 바뀌셨어,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 뭐야 그러면 네. 처음부터 그랬죠. 근데 우리 시청자들은 네.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전광훈 목사가 윤석열을 지지한다 돌아버리겠다. 뭐 지금 그게 왜냐면 김경재 후보가 국민행명당 내부 갱선을 통해 가지고 후보로 됐죠. 선출됐잖아요. 네 됐죠. 아 저한테도 그 프로포즈도 왔어요. 국민행명 후보 갱선에 참여해 달라고. 그래요 오셨죠. 그런데 저는. 네. 아, 솔직히 사양을 했다고. 근데 하여튼 김경재 대표가 국민혁명당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이 된 후에. 그러면 그 선출되기 전에 우리 신동보 대동님한테. 경선하기 전에는 저한테 연락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그럼요. 아, 국민혁명당이 잘 알아요. 그 정강원 목사가? 아니요, 아니요. 거기, 고영일 대표. 아. 지금 현재 대선 후보는. 고영일 대표가. 공식 당했죠. 대선 후보는 고영일 대표예요. 아니, 그러면 자기네들의 후보가 있는데. 윤석열을 지지하고 말고 그건 그런데 그게 뭐냐면 김경재 후보하고 이렇게 되면서 김경재 후보가 이제 자기는 국민혁명당에서 대선 후보 대선이 네. 꼭 그 기존 정당 보통 정권을 가지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당무에 그런 그렇죠. 개념을 적용해서 그 국민혁명당을 이제 김경재 후보가 뭔가 좀 결정적으로 하려고 그런 거죠. 자금 지원도 받고 했는데 그게 기대에 못 미치는 가지고 뭐 좀 내부 갈등이 좀 있은 것 같아요. 아니요. 갈등이 아니에요. 하여튼 김경재 후보가 일방적으로 정광훈 대표가 그 재정 지원을 안 해주고 있다.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거를 방송에다 대고 공포를 해버렸어. 자기 유튜브. 그래. 자기 유튜브. 자기 유튜브에다가. 그러니까. 그래도 탈당을 해버려서. 탈당했어요. 탈당했어요? 탈당해서 네. 무소속으로 하여튼 뭐 이렇게 복잡한데 그러면서 이제 국민혁명당하고 어떻게 저 이게 헤어진 거죠. 탈당했습니다. 그렇죠. 네, 탈당하고 그러면서 국민혁명당 다시 후보를 이제 한게 고영일 대표가 후보가 되고 뭐 이런 상태. 그래서 조수 대표님 그러면서 이제 정광훈 목사 정광훈 목사님의 논리는 윤석열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분명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 아직은 지지 안 합니다. 아직 지지 안 하고 이렇게, 고영일 후보가 막 우리 얘기하시다가 왜 갑자기 숨이 죽여? 아니 여기 얘기하시는 아예예 저기 얘기하시는 아 내가 듣기는 증강호 네. 목사님이 약간 그런 반응이 나온 거는 증강호 목사님도 그걸 이제 아시고 자기가 좀 명예가 걸리잖아요 불편하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다 반박으로 또 뭐 너하라 TV인 거 있잖아요 거기에 어느 기자하고 인터뷰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거기 보니까, 국민, 김경재 후보가 좀 착각한 것 같다. 대통령이 될 것처럼. 네. 그건 아닌 거 아니냐. 현실적으로 엄밀하게 판단해 보건데. 맞아요. 대통령 될 사람을 우리가 차라리 지지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런... 사실 우리 국민혁명당은 국회의원 한 명도 없고. 그냥 당 조직, 이런 게, 조직은 돼 있지만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저 윤석열이를 딱 모가지를 잡고 끝까지 이 단일화에 올인을 시켜서 너네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대한민국의 국가 정책에 대해서 이 우리가 주장해놓은 이 10가지 정책을 여기서
실현시켜라.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김경재 후보를 뽑은 거예요. 그분 정치 구단이니까. 그랬는데 이 양반이 조금 착각을 하고 재정 지원을 안 해준다고 방송에서도 부는 바람에 예, 예. 완전히 이게 지금 깨졌죠. 그래서 고영일 후보가 됐는데 고영일 후보는 그래요. 지금 저기 종로에 예? 사무실 다 얻고 지금 이제 준비 태세 들어갔고 후보 등록 다 했고 그래서 우리는 고영일을 적극적으로 밀어요. 밀다가 이제 단일화는 해야죠. 일단은 마지막에 가서. 목사님도 그 생각이에요. 여기 채팅에 보니까 권이라는 분이 네. 주옥순한테는 욕도 안 나온다 이렇게 나왔네. 아 그래요? 야, 왜 이렇게 찍혔어? 저 사람은 분명히 공화당일 거예요. 공화당? 우리 공화당. 박정희 대통령 공화당? 그렇죠. 아,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욕도 안 나오면 너무 좋네. 아. 어, 치워라, 주옥순. 야, 주옥순 안티도 무지에 많구나. 많죠. 아, 애정이지. 네, 사랑으로 다 용서하시고. 아유, 뭐, 저는 용서 안 하고, 하고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대로 하되, 모든 것은. 이제 슬슬 열받는구나, 이제. 국가를, 어떤 것이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되고, 미래에 당신들이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이라든가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자, 그러니까 나를 비판하고 싶으면 나같이 투철하게 투쟁해보고 그렇지. 나를 비판을 해야지 당신네들은 나한테 잽도 안 돼. 그러니까 까불지 마. 아, 지금 이러는 거 보니까 여자 전광우 같아. 야, 그거 많이 배웠구나. 아니야. 분위기가 똑같은데. 맞아요. 아니. 항상 잽도 안 돼 이런 거 보니까 어제 여자 그, 정광훈이야 어제 그 저기 윤석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줘봐 주옥순 대표님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이 공경님이라고 예 이분이 윤창중이의 호까지 져주신 분이야 아 그래요 아 예. 공경 공경이라는 예. 분 아, 지금 네? 뭐든 지금 경기도 의정부에 사시는데 아. 내 내가 3년간의 이제 집권을 마치고 내가 이제 대구로 토크쇼 하러 가는데 윤석열이 네? 나한테 근데, 잘해야 돼 내가 근데 그 전국을 다 따라다녔어 근데 아 그때 왔지 참 왔지가 근데, 뭐야 아주 방송에서 대놓고 그냥 아니, 윤석열이 지지하라 그랬는데 윤창중이지 때리지 말고 어? 이 성추행 좀 내가 사나워요 내가 아주 여자라면 징그러운 사람이야 내가 진짜 여자라면 근데 아유. 이 공경이라는 분이 아, 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대구에 이제 토크쇼를 하러 내려갔는데 그때 이제 밖에 나와서 바로 3년간 집권 마치고 나와서 이제 서울에서 한번 북콘서트 하고 그다음에 대구를 내려가는데 그때 오셨잖아. 근데 그 KTX 안에서 연락이 온 거야. 지금 호를 져서 보냈다. 그러니 마음에 들면 쓰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버려라. 근데 그 호가 뭐냐면 승전이야. 승전. 그러니까 해 오를 승. 승강기 할 때 승. 승 해. 뭐요? 승? 승전. 승전. 아, 이게 밭전. 승전. 그러니까 이 밭 위에 해가 뜨잖아. 아, 좀 얘기할 때 집중 좀 해줘. 승전. 네. 그런 분인데 아, 지금 존경한다 하잖아. 이분이 존경하면 다 존경하는. 그건 맞는 거야.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애국자를 100점에서부터 0점까지 다 알아. 아니, 근데, 여기 지금 들어와서 날 비판하는 사람들, 아니, 조원진 공화당 언제부터 나와가지고 했다고, 이렇게 날리는지 난 모르겠어. 나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이 운동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제가 아니었으면요, 이 인기가 더 땡겨졌을 수도 있었어. 저는 아마 저 민주당 김한길이 그 새끼가 당대표 할 때 시청 앞에 나와가지고 천막 당사 차려놓고 박근혜 흔들기 시작했다니까. 네, 맞아요. 내가 그때부터 나와서 박근혜를 보호한 그런 김한길을 데려다가 국민의힘에서 정권교체를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윤석열이한테 꼭지가 돌았다니까요. 그렇지. 내가. 이야 저거 미쳤구나. 완전 소시오패스 같아. 완전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그런데 일단 뭐 지금
나라 현실이 워낙 녹록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입을 좀 다물고 일단 지켜보는 걸 봐가면서 우리는 지켜봤다가 국민, 윤석열 지지하려고 국민혁명당에서는 일단 초지일관 고영일 대표 후보로 나갑니다. 나가다가 마지막 이제 단일화는 해야죠. 그때 가서는 어쩔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지.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네. 오케이. 자 다른.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무슨 지병이기에 지금 11월 22일 날 나오셨거든요. 53일째예요 오늘이. 오늘이. 53일째 내가 세어봤어. 그러니까 나는 방송 녹이 전에 딱 계산을 해봤다니까. 53일째. 또 생색을 또 무지하네. 아니 우리 제동님이 우리 심재동님이 엄마 방송에도 몇 분 나오셨거든요. 아이고. 전에부터. 근데 또 우리 남편하고 또 되게 친해요. 엄청 친해요. 네, 아니 방송을 하다가 지금 사적인 관계를 얘기하지 말고. 그런데 53일. 53일이에요. 근데 53일. 그전에가 두 번 입원했었잖아요. 그렇죠. 정모병원에 20일 처음에 했고. 20일. 그 다음에 31일 했어요. 이번에는 53일째야. 그게 앞에 두 분 입원한 걸 다 합친 기수 막, 기간만큼 벌써 지났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다루자고 이걸 올린 이유가 뭐냐면, 노영민이 얘기가 뭐냐면, 이건 순전히 건강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죠. 어? 그럼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돼? 문재인 져야지. 문재인이가. 아니, 문재인 자기는 그 책상, 걸상, 의자 달라고 해서 넣어줬다는 거 아니야. 우리 유영아 변호사 얘기가 뭐냐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그 안에서 책상, 걸상을 넣어드렸다는 거지. 황교안이가 안 넣었다는 거야. 나는 그것 좀 물어보고 싶은 거야. 다른 거 일단 답변하기 어려우면 좀 이따 하더라도, 도대체 왜 책걸상 하나를 못 넣어줬는가. 그러니까요. 어? 네.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맞아요. 그리고 검사로 평생 지냈고 법무부장까지 했잖아. 그러면 완전히 이 교도소에 대해서는 박살 거라고. 네. 맞죠. 어?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그리고서 병원에 뭐 한 바퀴 돌고 뭐 그거 페이스북에 올리고 내가 뭐 손편지 보냈다. 진짜 너무 얌통이 없어 보이잖아. 한마디로 얌통머리잖아. 맞아, 맞아. 나는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네? 할 때부터 저 대통령 대행할 때부터 윤창중 주옥순 대표 참 다정스러운 모습 너무나 보기가 좋아요. 징그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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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오네. 아이구야 서우님 감사합니다. 제가 농담이었습니다. 예. 안 나와도 되겠네. 아이 무슨 소리야. 또 이렇게 몸값을 올려요 또. 아니, 완전히 하는 거 뭐 홍준표하고 한가위 비슷해. 그러면 또, 또 어제는 갑자기 홍준표가 말이야. 또 윤석열 또 그저 뭐야 선제 공격. 어? 이건 잘한 거라고 또 홍준표가 또 그랬대. 야. 웃기는 이야기지. 선제 공격. 그 지금 윤석열이 그 지지율이 약간 반등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게 딱 두 개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저 멸공. 고함 써먹고. 그렇지. 그래서 선제 공격 한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누가 뭐 삼축체제니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개념도 없는데 그거 쓰던 걸 좀 달달 외워가지고 하는 게 그렇지. 표가 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게 미친이야. 내가 보기에는요. 그 정도 가지고 그 대통령 되려고 그러면 안 돼. 근본적으로 지금 북한 핵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맞아. 그 다음에 나아가서 자유통일까지 내 있을 때 이룰 수 있다 정도로 치고 나가야지. 그렇지. 크게. 그래야 자, 저는요. 윤석열이한테. 아니, 이재명이는 난데없이 뭐, 이거 내세웠잖아요. 그 누가 보니까 그럴듯해. 아, 대통령다운 대전략을 뭐 좀 제시한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윤석열은 뭐 참 멜콩이 있는 민재. 완전 1분짜리 뭐 이상한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런 거 이게 사람이 그 함량을 의심하게 된다니까요. 대통령다운 함량이 굉장히 의심스럽다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윤석열을 또 너무 조지는 거 아니야? 아니 너무 조지는 아니고 사실이니까. 함량까지 얘기를 하고. 지금 약간 반등한 걸 반식을 하는데 확 꺼진다니까. 윤석열. 저는 그 집중발 꺼져요, 꺼져.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우클릭을 하면 네. 지지율이 나오는 거야. 네, 넣는 거지. 어? 우클릭하면. 어, 그 뭐 그냥 목말라 있잖아요. 네, 목말라 네. 있는데 그 고 얘기 좀 해보자고. 아, 나는... 윤석열 조직이 전에 이재명 좀 가야 돼. 이재명. 아유, 진짜 아니 나 윤석열이한테 할 말 있어. 아, 예, 해도 돼요? 아, 해도 돼요. 그럼. 자, 윤석열 지금 후보라는 사람. 그럼 섞어서 얘기하자고. 어, 어. 후보라는 사람은 만약의 경우 네. 이 정권이 이제 교체가 됐을 때 나 부탁하고 싶은 게 말해도 돼요? 아니 윤석열이가 대통령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아이 그건 모르지만.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는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 사람은 우리 머리에 들어와서는 안 되고 그래도 이제 야당 후보로서 나왔으니까 자, 우선 말이야. 네. 그 얘기 한번 좀 물어볼게. 네. 지금 이제 야권을 일단 접어두고 이재명. 이재명 한번 이재명만 딱 놓고 생각해 보자 이게. 이재명.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고 정치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전문적인 네? 고찰을 해왔다 이거야.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내가 오늘, 보기에는 오늘 2022년 1월 13일 현재 내가 보기에는 저 이달 넘어가기 전에 그 바뀔 것 같아요. 이재명이 후보 교체된다 이거야. 민주당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니까.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아니 지금 이재명이 때문에 죽은 사람이 제 사람이 자살했잖아요. 아주 엄청난 이야기. 엄청난 거지, 이거나. 한 사람만 그런 자살이 있어도요. 넘어갈 수 있어. 당이 다르다고 하면은요. 그냥 안 돈다니까. 민주당이, 아니, 예를 뭐, 저,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와 관련돼서 누가 자살을 했다. 죽어나 끝난 거야, 끝난 거야. 민주당 전투력으로. 그렇죠. 그렇지. 근데 이게, 국민의힘, 이게 진짜 덩시 같은 놈들이. 진짜 그걸 못 한다. 세 명이나 자살한 게 보통 일입니까? 내가 가야 되는. 그런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게 후보가 윤석열이 지가 검찰 있을 때 예. 수사 받다가 다섯 명이나 자살했잖아요. 그 업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못 갖는가 이런 생각까지 든다니까. 아니 그 웃기는 이재명이 웃기는 변호사비가 이게 수상하다. 그러니까.라고 터뜨린 사람이 예. 이제 이병철. 아 돌아가. 이제 돌아가셨잖아. 예. 그러면 윤석열이가 그야말로 자기 똘마니 떨거지 데리고 나 데리고 그 조문 그 장례식장에 가서 그러니까 거기서 막 이재명을 타도하겠다고 난리를 펴야지. 모든 전투력을 거기다 집중시키면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완전 초토화시켜야 돼. 이거 하는 거 보면요. 아니 근데 그걸 왜 못하냐. 왜 못하는지 모르시죠. 저 야당에 그 업무 보는 그 팀들 있잖아요. 선대위. 야. 그것들이요. 그럴 능력이 안 돼. 그렇지. 그럴 능력만 되면 나라가 이렇게 가고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완전히. 완전히. 보련님, 샌님, 기회주의자들. 어? 아니 정자 좋고 물 좋은 데서 컸어. 아버지 부모 잘 만나서 유학 갔다 오고 다 했어. 근데 그거 갔다 온 그걸로 아니면 장인 장모 잘 만나서 살다 보니까 힘든 거는 해본 적이 없는 거야. 하.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누구야 저 김건희 그 악자 싫어 하나 생겼잖아요. 무슨 악자? 아니 7시간 동안 저 무슨 그 저 서울의 소리인가? 예, 예. 그 기자하고 저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야? 20여 차례. 제가 서울의 소리한테 내가 한번 당했다니까? 아. 김행철 장군이 출연 그랬잖아요. 내하고 둘이 3년 전에, 광화문 그, 충무공. 충무공 동상 앞에 행사가 있었어요. 9.15, 서울 수복 기념 행사를 대수장에서 그 이제 주간에 하는데, 김 장군하고 내가 둘이 그냥 그, 대통령 깃발 들고 말이야. 행사 시작 전에 막 체크하고 이러잖아요. 난데없이 무슨 노인이 그렇지, 한복, 그렇지. 계량 한복 입은 놈이 와가지고 마이크로 툭 갖다 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 영문도 모르고 됐든 못 들으라니까. 그때가 뭐냐면 하노이 회담이 불발됐잖아요. 아하. 그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야. 그렇지, 내가 그랬지. 그거 잘 된 거라고. 아하. 잘 된 거. 계속 김정은한테 놀아놨는데,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좀 정신을 차린 것 같다, 오히려. 네. 어, 우리 그 스텝대로 가야 된다. 그럼 잘 된 거라신 거. 딱 하니까, 뭐라고 하면서 내한테 욕을 하는데, 그렇지. 이 반역자라 이거야. 아, 그렇지. 그러고 막 카메라 대고 막 찍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어이가 없어서 멍 찌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그런 막 쫓아가고 막 이런 거잖아. 근데 그 서울의 소리가 특징이 그래요. 무조건 데려가지고 유인해가지고 곤란해가지고 막 걸어 올리는데요. 제가 거기에 이번에 이게 김건희 씨가 그렇지. 남편이 대통령 좀 출마를 했는데 6개월 동안. 조심해야 되잖아. 그리고 상대방이 뭐 어떠한 사람인가 기자라고 그러면은 좀 알아보고 그걸 20차례 넘게 7시간을 했다는 거 아니야. 뭔가 하는 그 서울의 소리. 그 종이 이렇게 돌아다닐 때 그 뒤 예. 따라다니면서 카메라 찍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기자야. 지금 그렇지. 그 젊어요. 야, 이놈이 침유하더구만. 카메라 막 가다 대는데. 너무 잘 알아, 그 새끼들. 근데 그게 여러 가지 대화가 노는데, 나는 무당이고, 남편은 완전 바보다. 그래서 내가 일일이 챙겨줘야 한다. 이렇게 거기 논대요. 통화 중에. 야. 그래서 지금 야단 났어. 그래서 MBC에서 이걸 지금 방송하겠다 그랬잖아요. 그 국민의힘의 선거대책본부에서 방송 뭐 못하게 뭐 같이 보신 분 있잖아요. 그것도 내놔서 악재. 이거요. 안 그래도 지금 국민들이 갈피를 못 잡고 치고 나가야 윤석열을 지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특히 저 전통 보수층에서는 결정적으로 이번에 영향 준다고. 두고 보세요. 지지율이요. 10% 떨어진다고. 이거. 자, 백은종 저 인간에 대해서 그렇지. 내가 얘기를 좀 할게요. 저를 친일파 매국노로 몰아붙였어요. 아. 이제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그렇군요. 문재인 보고 내가 아주 공격을 했지. 문재인, 일본에 대해서 사과해라. 뒤집어졌어. 대한민국 뒤집어졌어. 그렇지. 그때. 근데 내가 완전히. 그때 아베 총리한테. 사과하라 그랬지. 사과하고 아베 총리한테 미안하다고 그랬지. 내가 사죄한다고 그랬거든. 아, 사죄한다 그랬지? 왜 사죄했느냐. 아. 나는 2년들하고 오늘 12년을 싸웠어. 아. 그러다 보니 많이 알잖아.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그 사과하라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 관계가 최악 상황에서 합의를 했어. 그렇죠. 아베 대통령. 아베 수상하고. 그러니까 이거 다 해놓은 거를 판을 엎었어. 문재인이 그래. 들어와서. 최악의 상황이 됐잖아. 그렇지. 조국이 죽창과 들고 개지랄을 떨어. 야, 이거 이러다가 일본과 이 관계가 나빠지면 우리나라가 이 경제적 타격이 심각하게 되고 있어요. 왜? 문재인 일당이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이미 소득 주도 성장을 외쳐가지고 그렇죠. 난리가 나서 경제가 이미 아이 큰일 났다. 나가자. 가가지고 문재인 사과하라고 했더니 전혀 미친년이 아니고서요. 어떻게 일본에게 사과하라고 그러느냐고 뒤집어졌지. 백은종이가 나한테 밀가루 던지고 백은종 맞아. 완전 막 때리고 아이고 나 징그럽게 징그러. 난리 났어. 그런데 경찰이 나한테 때리니까 딱 데리고 백차를 태워서 보냈어. 백은종이를. 근데 내가 이제 여기 진단이 목을 때렸으니까 진단서가 이 저기 누가 이 때렸다고? 백은종이가 나를 때렸지. 직접 맞았어? 맞았어. 아~ 그래가지고 2주 거의 3주 가까이 진단서를 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딱 뛰고 목에 발차가서 사람들이 날 보고 백은종이 고발하래. 그때 유석준 교수가 또 연세대학에서 그렇지, 백은종이하고 그렇지. 사건 터져서 그렇지. 이 새끼가 벌금을 600만 원 물고 요번에 한 번 더 걸리면 감옥 가는 거야 바로. 아, 백은종이가 유석준 교수 사무실을 막 찾아가서 들어가서 난리 쳤잖아. 그것 때문에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지금 아니 소송이 많이 붙어 있다니까. 아. 소송이 많이 붙어서 서울의 소리가 맹예훼손 이런 거 왜 그런 식으로 막 하니까 네. 벌금이 기소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아, 내가 이 폭행죄를 집어넣으면 바로 감방 가. 근데 내가 완전 고민을 했지. 어떻게 했냐. 자, 내가 위안부 할머니, 일본인한테 그렇게 해도 나는 일본을 용서한다 그랬거든. 근데 저 백은종이 같은 놈 내 상대가 아니야. 내 상대는 문재인이야. 문재인하고 싸우는데 저 새끼 감옥에 넣으면 뭔 소용이 있겠냐. 내가 봐줬어.
그랬더니 아. 요즘은 지내 가다가 그 뒤에 카메라 들고 다니는 그 젊은 놈 내 보면 뭐라냐 대표님 어서 건강 괜찮으세요? 그 놈이 내가 보기에는 아. 김건희 씨하고 아. 통화를 한 거예요. 그게 김건희하고 기자라고 그랬잖아. 거야. 백은종 씨 기자는 아니거든. 아. 아니야 아니야. 근데 PD같이 예. 카메라 찍고 그놈 한 놈 있어 젊은 놈 하는 그 기코놈 기자. 아.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씨가 아주 그. 그 자식은 나만 보면 대표님 어서 건강 괜찮으세요? 이러고 간다니까. 어. 나한테는 이제 손 있죠. 딱 보면 하이 이러는 거. 그렇지. 어 대표님 어서 건강 괜찮으세요? 이래. 그래. 잘못하면 어. 괜찮다. 내가 이러지. 그러면 아, 네. 하여튼 인간 문화재셔. 잠깐만 하여튼. 근데 그래서 김근희 씨가 어. 잠깐. 김근희 씨가 이번 악질한테 걸린 거야. 악질. 아. 완전히 악질한테 걸린 아, 거예요. 그렇지. 이게 그리고 얘기. 7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 아, 엄청난 시간이거든. 이 타개할 방법을. 그걸 MBC에서 지금 방송 때리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저거 만만치 않아요. 저거 어떻게 막어? 못 막죠. 막을 그게 근거가 없대요. 당사자고 직접 이거 한 걸 녹음한 거는 못 막대요. 제3자가 녹음하면 그게 위법이래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골치 아프게 제가 됐구나. 그래서 이 백은종 사건을 통해서 문재인 보고 일본에 사과하라고 내가 그 말 했다고 그때 한창 반일 일본 저기 횟집에도 장사가 안 돼요. 이놈들이 워낙 반일 감정을 느끼니까 내가 거기서 판을 엎어버려 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졌어. 그래서 일본에서도 메이저 방송에 나왔대. 아. 한국에 이 문재인 보고 일본에 사과하라는 이런 단체 엄마 부대가 나왔다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제일교포가 저 언나가 바리바리 왔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막 그 가슴 아파하던 우리 일본 교포들이 주 대표님 정말 너무 고맙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가 왔어. 아. 제일교포들이 살기가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아주 악의 구덩이에 빠졌다는 거야.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거야. 나가 말을 못한대. 그런데 그냥 판을 엎어놨으니 난리가 난 거지.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어디로 갔냐. 결국은 자기 자랑이네. 청와대 앞에 가서 청와대 앞에 가서 이 자기 자랑을 이렇게 그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도 대한민국에 많지가 않아요. 내가 볼 때 조선 대표님하고 그다음에 신동보 대표님. 아니 여기 대단해. 아 나는 그걸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백은종 사건이 나오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하고 싶어. 하여튼 사건이 딱 나오면 거기선 자기 얘기하는 아니 그런 얘기해 김근희 씨가 공격을 했으니까. 아니 지금 뭐 저 사실은 나중에 자랑이에요 그게. 자랑이야. 그런데 악재가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기자회견까지 하고 했는데. 이거 딱 들으니까 내가 경험을 했잖아요. 딱 생각이 나면서 아차 싶은 거야.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그게 기본인데, 예. 왜 그게 말려들었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은폐된 생활을 할 거라고 지금. 근데 남편한테 그런 의논을 안 하나? 아, 그런 전화가 왔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데 제가 통화를 해도 되겠습니까? 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받으면 안 되지. 아, 그 이상해. 기가 막히게 이게 지금 현혹을 시킨 건데 거기에 결과적으로 7시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제목만 나왔는데 이 오마이뉴스한테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난 어떻게 보냐면 이게 장사하는 게 아닌가. 장사. 아니. 보통 기사를 내려면 네. 아무 소리 없이 그냥 탁 내요. 근데 오마이뉴스한테 야 기사 나간다 알려줘가지고 저거 저장 많이 해요. 오마이뉴스가 기사를 냈거든. 근데 그거 뭐 깜짝 놀랐다고. 그러다가 이거 봐라. 하여튼 좀 두고 보자. 마케팅 하는 거 같고 뭐. 마케팅 하는 거지. 네, 마케팅 하네. 그럼요. 그래가지고 오마이뉴스에서도 그 외에 그 장모 최 씨하고 왜 사업했다고 하는 세 사람. 그 사람들까지도 이미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이 있을 때 다 만나가지고 다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 그 재판에서 지금 다 무죄가 난 거야. 이미 다 무죄가 난 거야. 이게. 그걸 이제 오마이뉴스가 이제 붙잡고 늘어진 거거든.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물론 뭐 이거 장모가 뭐 부분별로 뭐 해서 뭐 의정부에서 뭐 구속도 되고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업보야.
나는 윤석열이 업보라고 봐. 어?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넣어가지고 전직 대통령 두 명에다가 그 밑에 참모들 200명 가까이 감옥에 넣고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윤석열이 업보를 치러야 돼요. 네. 이거는 업보, 반드시 치러야 돼. 업보 같고. 네. 근데 그다음에 정직성에도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업보라는 네. 표현이 네. 참 진짜 적확하네, 그지? 나는 한마디 하면 자기. 확실하게 하잖아. 또 자기 자랑이야. 윤석열이는 업보야, 업보.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지. 지금 저렇게 계시지만 대통령의 입 한마디 아니면 윤석열이 골로 가. 그래, 파란 낙엽님. 네, 골로 맞아요. 간다고. 업보예요, 정말. 어? 제대로 알아, 윤석열이도. 맞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윤석열이가 아 이렇게 억울한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윤석열이가 많이 바뀌게 된 거지. 그런데 응? 그런데 기본으로 제가 보기에는요, 그 정체성이 제일 문제고 자기 뭐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다 그랬잖아. 자기 스스로 부득이 민주당에 못 가서 한 뭐 국민의힘에 뭐 왔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이게 전부 정체성 자체가 의문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인데 근본 의무를 한다니까. 대표적인 최근에 해가지고 자기들 따낸 히트라고 친 게 저 병장 월급 200만 있잖아요. 말이 돼요. 이게 웃기는 거야, 웃기는 거야. 뭘로 주는 군의 거야? 이거 위계 질서나 이 그 시스템 자체를요. 저것들이 작다. 완전히 그 저 병장 월급 200만 해가지고 2030 표 좀 얻으려고 엉터리 공장 내세우는 바람에 완전 무너지게 생겼다니까. 지금 저 보세요. 중위 월급이 192만 원이야. 중위가. 중위가. 근데 병장이 업무 복무하는 병장 월급이 군, 그 직업 군인, 즉 중위보다 월급이 많다는 거야. 그 다음에 7급 군무원 있잖아요. 공무원. 예, 예, 예. 192만 똑같아요. 7급 공무원, 7급이. 그 얼마나 공무원 되기 힘들어요. 그렇지, 7급. 그렇지. 어? 군무원이. 군무원이나 공무원이나 월급이 똑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7급 군무원이나 공무원이나 월급이 190만 똑같아요. 그것도 조사해 오셨구만. 예. 네. 어? 근데 중위도 또 거기서 또 자랑 안 하네. 아니, 아니. 내가 이거 조사. 이게 아니, 아니. 아니,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아니, 출연진 불러놓고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역시. 대단해. 구독자. 그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딱. 눈이 딱 정확하게 이거 팩트를 아셔야 되거든요. 출연진 불러놓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압살을 내게 업무 근무하는 진짜 웃기네 진짜. 특허대에서 2년도 근무 안 하는 두 대표 대단해. 병장이 역시 참 200만을 받는데 여러분 상하락 졸업해가지고 맞아요. 소위 거치가 중위가 돼가지고 중위 월급이 보다 맨 밑에 병장 월급이 더 많다는 거야.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 그럼 이 정도 수준은요 미군 있잖아요, 미군. 그래, 모병제야. 군병제가 아니고, 우리처럼. 모병제. 그래, 직업 군인이야. 네. 병장도. 비슷하다니까, 비슷하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내세운, 원래 저 출마 선언한 내세운 공약에, 뭐가 있냐면, 경쟁적, 남녀 구분 없는 경쟁적 국민 개병제. 경쟁적. 이것도 경쟁적. 경쟁적. 그렇지. 그러니까, 병력 제도 자체를, 네? 시스템을 고쳐가지고 이걸 해줘야 돼요. 그걸 손을 안 대고 무조건 200만 원 주겠다 이거야. 말이 안 되지. 아니, 이거는 완전히 짱눈 무슨 병력 맹제자 어? 해가지고 완전 반풍수 병정놀이야 이거. 그러니까 반풍수의 병정놀이라 이 말이야. 그런 사람이 지금 이제 국군 통수권자가 되겠다는 대표님, 거야.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지금 보면 맞습니다. 이 야당 후보는 솔직히 말해서 아니. 문재인에게 좀 대들었다고. 그렇지. 5개월 만에 대통령 후보가 된다. 이거 자체가. 아, 그게. 국민의 힘이 보수가 지금 저기 반윤석열 보수 자유파에 끄덕는 방황. 내가 어제 저 문자를 받았어요. 굉장히 저명한 목사님인데. 윤석열 후보가 한번 보세요. 후보가 문재인과 결련이 맞섰을 때. 박근혜를 감옥에 보낸 죄는 사과하고 국민으로부터 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아 이거 무지무지 유명한 보수단체예요. 그 이사장이 근데 누군데?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문제 삼으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아 이게 지금 자유우파 네, 이게 현 주소예요. 뭐,
보수 원로라고 하는. 서경수. 하. 아유, 진짜. 이거 문자 내들이 왔다 이거? 아니 왜 그 뭐. 그런데 이제 와서 귀에 말로 정규재 씨는 윤석열 끌어내리기를 당당 등단해야 합니다. 누가? 정규재. 정규재 욕 많이 하거든. 조원진, 김경재, 정광훈도 천하의 역적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의 행보를 즉시 중단하고 윤석열 지지를 위해 뛰어야 합니다. 하. 아니 지금 해줘세요. 그게 그럼, 문자가 왔어? 문자가 내한테 직접 왔어요. 개별적으로? 네,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그다음에 지금 이제 최근에 그렇지 오늘 모 정당 있잖아요. 아. 신문과 그런 대무장이 냈는데 비상 강구인데 뭐라 했냐면 야 박 대통령 명예 회복을 한다면서 아. 자유진영 후보의 분열을 자유진영 후보를 이제 윤석열 지지하는 그렇지 그렇지 조장하는 행위는 오히려 박 대통령도 추락시키는 일입니다. 그게 왜 박근혜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러면서 큰 재미가 적폐수재의 희생자가 피눈물을 삼키면서 한 이야기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단결해야 된다. 이게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정당의 그 발기인으로도 그 참가한 사람으로서 그게 무슨 그 실명이나 이런 걸 거론하고 싶어. 그게 무슨 당인데? 아니 근데 그런 당이 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뭐 공산당에? 근데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비밀당인가? 그게 이거 생각이 같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했는데 조금 그 좀 안타까워요. 아니 그 대목이 있잖아. 윤석열을 비판하면 엄단에 처하겠다. 그래, 이게 공산당인지 뭐야? 그렇죠. 네. 아니 그럼 그 표현을 한번 보세요, 한번. 나는 안 봤어. 제일 밑에 있대, 제일 밑에. 네, 엄단에 처할 것입니다. 자유진영 대선 후보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엄단에 앞장설 것입니다. 하. 자, 이거, 그 얘기는. 자기네들이 무슨 기준으로 엄단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참. 윤석열이가 무슨 뭐, 김일성이야? 그래서. 아니, 야, 나 참 하여튼. 그래서 뭐, 저도 같이. 아니, 엊그제까지도 태극기 들고서. 그걸? 아, 지금도 태극기 드세요. 아, 지금도. 태극기 드세요. 자, 그런데. 일단 저런 이제 보도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제 생각인데 여당의 후보 이재명이를 놓고 봤을 때 예. 이재명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윤석열이 좀 낫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부친 예지 뭐. 그런데 이재명 그건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절박하게 정권 교체는 절박하니까 이제 이런 광고를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박근혜 대통령 때 임명받은 분입니다. MBC 이사로 임명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투철한 애국자고 문재인에게 공산주의자라고 해서 법정투쟁을 5년 가까이 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을 너무 잘 알아요. 애국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기사를 낼 때는 너무나 절박하다 현실은. 그래서 네, 그렇지 나 그런 측면이 낸 것이 아닌가 저는 이 제 개인적으로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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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같이 네. 윤석열 후보가 지금 같은 행보를 계속하는 나는 지지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차라리 나를 포기하라도 못해. 아니 그래서 고쳐라 이거야 고쳐. 잘못하면 사과하고. 아니, 왜 그걸 못하냐고 자기가 대통령 그렇게 절박하다면 아니 여론조사에 나오잖아요. 정권교체를 바라는 그러니까. 그 정권교체 희구 세력이 55%에서 65%까지 나오잖아. 근데 정권교체를 바라지 않고 정권 연장을 바라는 사람들은 한 35, 36, 37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 정권교체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그대로 이재명을 찍고 있어.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율은 그냥 그대로야, 형. 오르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자, 그런데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55 내지 65라는 건 이건 엄청난 거거든. 윤석열 지지도가 그 절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25% 내지 30% 정도가 보수이면서 그래. 정권 교체를 바라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지지를 안 하는 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아, 그래 실망해서 지금 마음을 어쩌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을 껴안으려고 해야지. 그냥 다짜고짜로 너희들이 지지를 하지 않으니까 윤석열 지지도가 떨어진다. 어? 그러니까 완전 황당한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는 문재인 한다 하고 맞섰음으로서, 그 얘기 속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보낸 죄는
국민으로부터 다 용서받은 거다.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 생각하는 거야. 그럼 누가 용서했냐고 누가? 아 맞아. 아니 아 도대체 누가 용서했느냐고. 그리고 전통 보수 국민들의 말씀하신 대로 20% 넘게가 그렇지. 마음을 못 주고 있는면 그걸 마음을 얻는 여기, 정책을 내놓고 행동을 하라 이거야. 사람들이 다 알아. 예? 근데 안 하잖아 지금. 안 하면서 무조건 취재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핸드폰 노비냐? 내가 윤석열이 네 노비냐? 건방진 놈 아니야. 그리고 거기 증거대책본부에 그러한 그 정책을 개발해서 전통 보수의 마음을 사는 정책을 못 내놓으면 바꾸라 이거야. 자, 네? 그러니까 흥분하지 말고. 아 진짜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내가 얘기할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문제를 이 논리대로 문재인과 갤린이 맞섰을 때 다 동시에 거다? 아니라 이거야. 아. 박근혜 대통령 자기가 45년 구현에 한 거 그때 내가 생각이 잘랐다. 그것에 대해 내가 후회한다. 잠깐만요. 여기 지금 머스트라는 분이 김재규 장군 만쇠라고 드디어 이제 본색을 드러냈네. 예. 저 새끼 정말 간첩이야. 이건 윤카세 TV 시청자 이름으로 제가 이 양반은 삭제하겠어요. 그렇지, 삭제지. 이야. 아, 삭제 안 돼. 드디어 본색이 나오는구나. 그럼. 그러니까 이렇게 분열시킨다니까요. 자, 아. 자, 그래서 저는 왜 저 국민의힘에 이 수준밖에 안 나오느냐. 전 결론이 뭐야? 거기에 탄핵 받으리. 그러니까.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탄핵 받으리. 거기에 들어가서 다 자리 차지해가지고. 윤석열이가 뭘 할래도 안 돼. 이거 할래도 안 돼. 왜 안 돼? 탄핵 주범들이니까. 이래서 지금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 보수의 재집권 정권 창출을 막는 세력이 누구냐면 바로 그런 세력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문재인하고 맞선 것 하나만 갖고도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하는 것에 대한 면죄부를 이미 받은 거다. 자꾸 누가 만져주냐고. 아니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런 논리가 아니 임무체를 갖다가 이게 소위 말한 태극기 들고 나왔던 사람들이야. 26만 5천 명에게 주 2회 문자 보내기를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 첫 문자가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나한테는 안 와. 내가 국민의힘이 지금 저 정권 저건 오히려 엄청난 역풍을 불러일으키라고. 저건 윤석열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저건 윤석열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보수 자유 애국민들이요 정말 그 고생하시고 존경하지만은 이런 거 보면요 야 진짜 이래가 되겠는가. 진짜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 돼. 맞아요, 맞아요. 저런 세력이 빨리 거해야만 예. 대한민국이 바로잡히는 거야. 그럼요. 아니 저런 사람들을 노영민이가 볼 때 웃기는 거지. 어떻게 보겠냐고. 야 대단한 사람이야 보겠냐고. 어? 창피하지. 얼마나 하찮게 보겠어요. 좌파가 볼 때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냐 이거야. 여기 좌파 새끼 돌아가고 김재규 만세 부르잖아. 그렇지. 이게 바로 현실이야. 그 김재규 만세 부르는 사람이 볼 때 저런 사람 야 윤석열이가 난 충분히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은 좌파가 왜 지금 전 세계 좌파가 다 없어졌는데 뭐 없어지긴 다 있는데 아니 대한민국에만 왜 종북 세력이 있고 좌파가 있고 뺄갱이가 있느냐 그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보따리 싸는 거예요 지금. 네. 아니야. 정리정돈. 이게 뭐냐면 저런 세력이 있기 때문에 좌파가 있는 거예요. 어? 방송하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게 좌파가 이 뭐냐면 좌파의 숙주가 누구냐? 바로 저런 수구 꼴통들. 맞아. 저런 사람들이 과거에는 뺄갱이라고 이른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 뺄갱이 때려잡는다고 앞장섰던 사람들이야. 그렇지. 저런 사람들이 그리고 알고 보면 일제시대 때의 천황폐하 만세. 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덴노회의가 만세. 아니 완자이. 지금 빨갱이 잡아야지. 빨갱이 안 잡아서 나라가 이 꼴인데 뭔 소리 하는 거요? 아니 과거에
빨갱이도 아닌데 빨갱이 마녀 사냥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잖아요. 어? 뒤집어 씌워가지고. 아, 어? 아니야?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캐시원. 지금 그때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경제적인 아니 그것을 있겠지만. 우리가 에, 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 소위 말한 시류에 따라 가지고 아 그렇지. 시류에 따라서 움직이는 잘 알아두셔야 한다니까. 어, 어, 그러니까. 어, 시류에 따라 가지고 어? 움직이는 놈들. 움직인 놈들이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래 말해야 내가 빨리 알아. 어, 일제 시대에는 이게 무슨 소리냐? 언제 우리가 해방되냐? 어? 일본 우리가 일본 천황 어? 덴노 회의가 반자이 불려야 된다. 어? 맞아. 그래 가지고 뭐냐? 인민군 들어왔을 때는 인민군 만세. 그치. 어? 김일성 장군 만세. 그치. 그리고 인민군 나가면은 대한민국 만세. 그 불렀던 기회주의 세력이 지금 보수라고 하는 데에 들어와가지고, 응? 맞아. 지금 저렇게 말한 세력이 뭐냐? 박근혜 대통령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손석희가 보도하니까, 손석희가 이제 태블릿 PC 보도하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초반에! 초반에! 그때 윤석열, 윤창중이나, 어, 저, 주옥수는 처음부터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지. 그래. 어? 근데 처음에 딱 그렇게 나왔을 때에 박근혜 하야해야 되고 탄핵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싹 분위기가 바뀌니까.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 눈으로 봤지. 경험하고. 어! 그랬더니 서울역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탄핵하면 안 된다고, 하야하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뭐냐? 윤석열이가 문재인한테 저항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 어? 난도질한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 아니 그건 아니지. 저희들이 감옥에 갔다 왔어. 그렇지. 어? 저희들이 가가지고 이 억울한 감옥살이를 해봤냐 말이야. 또 5년씩. 박근혜 대통령이 저런 말을 하면 내가 이해가 돼. 그렇죠. 근데 저희들이 감옥 또 안 갔다 온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을 용서하니 마니 웃기는 거지. 내가 보니 이게 진짜 건방지더라니까. 그런 말할 자격이 있냐? 아, 진짜 참. 어? 어 실명 좀 되세요? 그랬나? 지금 화장실 가야 되기 때문에 방송을 이제 그만해야 돼. 아니 됐어요. 아. 또 해야 됩니다. 예, 예. 한 시간 좀 더 하시죠. 정말 오늘 야, 오늘 정말 이건 어? 그러니까 뭐냐? 왜 반윤석열 보수 자유우파 세력이 지금 존재하느냐? 왜 방황을 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근데 정말 야 그래 뭐 다 잊어버리고 그래 정권 교체 해야지. 그러면 윤석열 하면 윤석열 우리가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마음을 잡았다가도 저런 세력이 있기 때문에 어? 아니 돌아서는 거지.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갔어요. 그 감옥에 간 사람의 억울함에 대해서 어떻게 제3자가 용서를 하니만이 얘기할 수가 있냐 이거야. 이건 대통령밖에 할 수 없어. 이건 박근혜 대통령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야. 맞아. 어? 맞아. 좀 그 결례되는 얘기고 주제는 얘기해. 그럼.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정권 교체 이번 그 대통령 선거에는 나는 절대 개입해서 안 된다고 보는 거야. 응?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만약에 이번 선거에 개입, 그러니까 뭐냐면 정권 교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될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야. 쫓겨났어. 아니. 근데 저는 윤 대표님하고 생각 거기서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왜? 국가의 대통령이었어. 박근혜 대통령. 수장이야. 그러면 통찰력을 가진 지도자가 지금 윤 대표님 말씀대로 전혀 책임이 없다. 이러면 안 돼. 나는 책임이 없다고 봐. 박근혜 대통령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요. 왜냐면. 왜 지도자였기 때문에. 아니, 지도자인데. 네. 지금 윤석열이든 누구든 뭐 전광훈이든 누구를 지지하게 되면. 네. 이건 그야말로 보수 우파의 특정 세력의 수장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지. 네? 우리가 문재인에 대해서 얼마나 욕을 했어. 네가 대통령이야. 전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고. 어? 우리가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문재인한테 우리가 지금까지 일을 가는 게 뭐야?
너는 왜 좌파의 수장이냐? 너는 왜 좌파만 관리하느냐? 그래서 지금 40%가 유지된 거 아니냐? 지금 우리가 욕했던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입으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너는 우파로 나온 야당으로 나온 윤석열을 지지해야 된다. 왜? 그건 아니지. 그래야만 정권 교체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난 아니라고 봐. 대통령의 100% 뜻에 맡겨야지. 우리가 그걸 좌지우지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네. 그건 당연히 대통령께서 자기가 억울함이라든가 모든 그 책 봤잖아요. 그렇지. 거기에 보면. 그렇지. 그래도 자기는 어. 내가 지도자로서의 책임이 느낀다는 뉘앙스가 많아요. 대통령이. 아, 그건 그렇죠. 느끼는 거지. 그렇죠. 느끼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당신이 어?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아, 어? 그건 안 되지. 대통령이. 윤석열을 지지하라? 아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야? 아니지. 이건 내가 볼 때 이건 정말로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맞아. 자 오늘 우리 주옥순 대표께서 빨리 화장실 가셔야기 때문에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많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목요일입니다. 2주 후에 뵙겠습니다. 그렇지 2주 후에 네. 완전 신구야, 그렇지? 네. 2주 후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시는 거고. 오늘 신동보 제동님 안 와도 되겠습니까? 아이 또 왜 그러십니까? 안 와도 되겠습니까? 그냥 완전히 기본 홍준표 같아. 나 죽겠어 정말. 아니 왜 홍준표를 네. 갖다. 알겠습니다. 아 그런데 끝나기 전에 한 말씀 내가 들으려고 하는데 예예. 한 30초만. 우리가 방송에서 윤석열 후보 사실은 저 비판적을 막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 제발 저는요 윤석열 후보가 좀 잘해가지고. 전통적인 자유 보수 우파 국민들의 마음을 사서 대통령 되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제일 확실하고 제일 쉽고 그런데 너무 멀어지는 이상한 행보를 하니 그거 하지 말라. 그걸 이렇게 하라. 우리가 코치하는 거니까. 그리고 선거대책본부 내에 그렇게 하는 전략가가 안 보인다 이 말이야. 맞아. 너는 그걸 보고 느끼는 내가 가도 잘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그냥 그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 그렇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돼서 정권 교체하는데 반대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큰 그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빅픽처를 갖고 그럼요.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데 과연 어떤 질적인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느냐. 그럼요. 그렇죠. 질적으로. 그럼요. 그럼요. 사람만 바꾼다고 의미가 없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다음에 우리는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현대사에 참 그야말로 최악의 비극을 우리 경험한 사람으로서 네. 과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어떤 역사적 비극 이걸 어떻게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지 지금 우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를 갖고 계속 지금 물고 네. 늘어지고 어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니다 네. 저렇게 하면 저렇게 아니다라고 우리가 발목을 잡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네. 네. 네, 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8시 윤창중의 조마이 뉴스. 그리고 오후 4시에는 우리 박인환, 우리 자유국민전선의 상임 고문이시고. 박인환 교수님 오시구나. 네. 바른사회 시민회의 공동대표이신 우리 박인환 변호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오줌 사겠다, 진짜. 지금 마이크 안 껐습니다. 네.